소통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SK E&S의 신개념 로드 메신저 소통 카톡.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유튜브가 된 기분이네. 유튜브가 뭐예요? 유튜브 하겠죠. 네, 유튜버예요. 오늘도 소통카로 신나게 달려볼까요? 출연이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매우 설레면서도 떨리는 마음으로. 유튜브에 이 동영상이 올라간다고 하니 뭔가 남다른 책임감이 좀 생기는 것 같네요. 유튜브에 공개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이게 아무래도 박제되는 거다 보니까 훗날 제 미래의 남편이 본다거나 했을 때 좀 예쁘게 나오고 싶다는. 오늘 귀걸이랑 메이크업이 아주 좀 과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덤앤더머보다는 약간 톰과 제리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제리인 것 같고요. 제가 제리입니다. 탤런트 매니지먼트 팀은 구성원 채용부터 이동, 퇴직, 회사 전반의 사이클에 걸쳐서 모든 업무에 관여가 되어 있는 팀이라고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성원 급여 지급부터 상여금, 그리고 연봉 조정까지 저희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쭉 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ENS가 처음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에 선정된다고 했을 때 드디어 이제 외부 기관에서도 인정을 받았구나 ENS가. 한편으로는 이제 ENS에 새롭게 조인하신 구성원들이 많으신데 그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회사에 잘 적응하셔서 그분들의 도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엄청 기뻤고요. 이번 수상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활동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활동들을 논의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어서 더 팀 차원에서 뜻깊은 기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 100곳을 선정해서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를 수여하고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우수기업을 심사하고 평가해서 100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들과 또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했던 활동들이 모두 다 누적되고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레이크 데이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데이는 월 소정의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 시간을 분배해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구성원들이 충전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또 출산 육아와 관련된 제도들이 만족도가 매우 높은데요. 출산 육아와 휴직 등이 자유로워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에 몰입할 수 있고 맞춤형 보육 서비스, 사내 어린이집, 그리고 교육비 지원 등의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 작년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 친화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갓 오브 오피스. 각 기업 SK E&S의 비밀은 복지 끝판왕. 그래서 준비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배틀. 지목당하는 순간 숨겨왔던 천상계 복지를 공개하라. 자, 오늘의 게임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배틀입니다. 걱정이 없다. 인프라가 너무 좋아서 편히 업무를 할 수 있다. 종로 한복판과 청와대를 내려다보면서 런닝머신을 뛸 수 있다. 점심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서 심기신 관련 수련도 할 수 있다. 피로에 지치거나 많이 힘들 때 안마의자라든지 아니면 숙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업무를 다 해놓은 상태라면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식 때 눈치 보지 않고 메뉴를 시킬 수 있다. 회식 때 눈치 보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다. 잠깐만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난 더 있는데 아직도. 뭐가 있나요?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면 1회 최대 까지 구성원 인당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석사학위와 이제 전공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으면 회사에서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병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사장님께서 별도로 구성원들이 이제 면역력 강화 차원에서 영양제 같은 거를 다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장님께서 오시면서 의료비 지원한도랑 폭이 엄청 넓어졌거든요. 그 덕분에 저도 치과 치료를 받아서 네, 앞니 두 개가 3살 세질 수 있는 이빨이 엄청 큰 택이네요. 그래도 승자는 칭찬해주자니 승자입니다. 우와. 5월에 첫 접수를 하고 7월에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8월로 미뤄지면서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쟁쟁한 기업들이 후보자를 올라서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쟁쟁한 기업들을 뚫고 일자리 1등 기업 100곳에 들어갔고요. 짱짱! 일단 선정된 기업은 신용평가 시 우대, 뭐 금리 혜택 등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점은 우리 회사가 알짜 회사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기회가 가장 좋은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취준생들 입장에서 반드시 오고 싶은 기업으로 좀 홍보가 되지 않았을까. 취준생 여러분들 보고 계시나요? ENS에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우리 구성원들이 우리 회사의 강점으로 뽑은 것이 좋은 동료인데요. 신입 경력 사원분들이 입사하셔서 우리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케어퍼슨이나 회사 버디 그리고 밸류스 캠프 등의 제도들을 잘 활용하셔서 회사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개인 역량 개발이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찾아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NS는 숨어있는 갓기업이다. ENS는 구성원들이 업무에 더 몰입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했는데요. 앞으로 구성원 여러분의 행복, 성장, 그리고 업무 몰입을 위해 근무 환경과 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더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탤런트팀은 구성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기다릴게요. 열심히 일한 당신 받아라. 과연 뭐예요? 터널 증후군을 막아주는 팔뚝화 파워볼. 뭐예요 이게? 요유용가? 아 자이로볼이라고 써있네요 여기.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닐까요? 아 손목 운동. 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뭐야? 빵인가? 대나무 숲 대신해줄 고함 하라리? 네? 이게 뭐예요? 아...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고함. 우와 대박이다. 너무 좋다. 회사에서 쓰기 딱인데요? 우리 일자리 1등 기업 떴다. 대한민국 대표 일자리 1등 기업으로 승승장구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